켜주세요. 달빛을 두르고 구름을 자르며 널 지키기 위해 올 거다. 설마 날 지키러 와준 거야? 우리 계약 다시 하자. 25년 전 어린 시절에 한 구닥다리 계약은 파기하고 새로 제대로 된 계약하자. 내가 25년을 꽁으로 늙은 줄 알아? 어서 개수작이야? 정신 똑바로 차려! 누가 힘든 시기야! 되게 귀찮은 먹이네. 역시나 사기치고 튄 분이 굳이 왜 나타났을까 했어요. 그래, 나타날 기회가 없었지.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잖아. 소개할게. 나 되게 나쁜 놈이야.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린 인간과 계약을 하면 어길 순 없어.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나타나서 널 지켜줘야 되는데, 진선미, 너내 이름 기억하나? 당연하죠, 요정님 이름은. 이름이 뭐더라? 기억 못할 거야. 내가 꺼냈거든. 그럼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. 아, 근데 회장님은 그렇게 새 옷차려 입고 어디 가세요? 중요한 계약이 걸린 미팅 때 입고 나갈 거예요. 계약? 누구랑? 삼자. 일어나자. 그렇지. 밑이 아닌 것에 식탐 부리지 말거라. 저팔계님, 죽을 뻔하셨습니다. 우리 거래하는 거다. 좋아요. 인간 아이야. 그 안에 들어가서 부채만 가지고 바로 나와야 해. 다시 한번 저의 특별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선정이라더니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. 이제 나를 구원해 주세요. 기대는 했지. 이게 삼장의 향기인가? 삼장에게선 연고창이 난다던데. 아이씨, 그냥 뿌리는 거 아니야? 이 연고창인가?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? 우리가 구하려는 물건이 여기 있을 겁니다. 금강구라는 물건입니다. 금강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갈 테고, 일어날 일은 일어날 테고. 어디 다녀와. 너 여기서 눈 감아. 지금 죽으라고? 아니, 아 그냥 그 눈깔 좀 감고 있으라고. 네가 눈깔을 덮고 있어야지 내가 짠 할 거 아니야. 왜? 미치겠네. 참고 있을 수가 없어. 내가 널 사랑하는 게. 나 패밀리 세트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. 가족적으로 먹어보자. 오빠 할까? 아니 누나 할래? 이런 지기를. 이 녀석도 삼장을 찾아낼 걸. 삼장이랑 살릴 것 같아. 정말?